미니3 프로와 매직3 프로 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미니3 프로는 4K 때 2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매직3 프로는 5.1K 때 3배까지 줌이 가능해요. 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 차이를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죠. 5.1K에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확대하면은 이만큼까지 3배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축소를 하고 화질을 4K가 아니라 1080p로 바꿔볼게요. 1080p 60프레임. 1080p에서는 4배까지 줌이 가능하거든요. 미니3 프로가. 여기에서는 몇 배까지 되느냐 한번 보죠. 똑같이 3배까지밖에 확대가 안 됩니다. 매직3 프로는 해상도가 바뀌어도 3배까지밖에 확대는 못해요. 1배 줌 카메라의 5.1K와 1080p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4배를 확대하고 살펴봐야 살짝 보입니다. 탐색 모드로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확대. 와, 정말로 놀라울 만큼 많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보일 만큼. 이만큼이 확대가 된 거죠. 이번엔 미니3 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3 프로 4K 30프레임에서 확대를 해볼게요. 미니3 프로는 이게 2배 확대가 끝입니다. 여기에서 확대 3배도 아니고 딱 2배 확대를 하면은 2배 확대로 끝나지만 1080p로 한다면은 얘기가 달라요. 녹화를 끝내고 2.7K로 하시면 3배까지 확대가 됩니다. 2.7K 확대해 볼게요. 2.7K 3배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 매직3 프로가 했던 3배까지 확대가 되고요. 여기에서 1080p로 하시면은 4배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쭉 확대. 여기까지 확대가 가능해요. 그런데 화질은 확실하게 디지털 줌이다 보니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1080p에다가 확대까지 했으니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니3 프로 해상도는 1배율일 때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4배를 확대하니 1080p는 차이가 보입니다. 8배를 확대했는데 4K와 2.7K 차이가 없어 보여요. 매직3 프로 5.1K와 미니3 프로 4K 차이를 보겠습니다. 4배 확대해 볼게요.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8배 확대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차이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16배 가겠습니다. 더 모르겠네요. 결론은 DJI 미니3 이상의 4K 카메라는 눈으로 큰 차이를 찾기 어려울 만큼 좋다로 하시죠. 이렇게 확대에 대해서 끝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1일 1영상이 끝난다 해도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은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3 프로 1일 1영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으차, 어우 힘들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